세 번째로 오픈 주머니와 상단띠 결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재단한 상단띠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상단띠 한 장과 오픈 주머니를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주머니에 본드치라는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가죽 끝단에서 10mm만큼 위치를 잡아줬는데요. 본드치를 할 때는 끝에서 10mm만큼 본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한 5mm 정도, 절반 정도만 본드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서 10mm만큼 본드치를 하지 않고 5mm 정도만 본드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10mm만큼 이 상단띠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0mm만큼 상단띠를 붙였을 때 우리가 본드치를 10mm만큼 하게 되면 끝부분에 본드칠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m만큼 본드치를 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 5mm 정도만 본드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단띠 아래쪽에도 본드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끝에서 5mm만큼만 올라와서 본드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폭은 상단띠의 끝에부터 끝에까지 본드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픈 주머니의 가로 길이만큼만 위치를 잡아서 본드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심과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럴 때 패턴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 망치질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상단띠의 바느질 범위를 알려드릴 건데요. 상단띠의 경우에는 앞면과 결합을 할 때 바느질 기법에 따라서 그 작업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손바느질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띠가 있으면 손바느질 할 때는 목탈을 네 면을 모두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바느질이 되어 있어야 앞면과 결합이 가능하고요. 손바느질 같은 경우는 앞면의 상단을 따로 목탈을 치고 또 상단띠도 따로 목탈을 쳐서 양면 스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느질 할 때는 이 네 면을 목탈을 쳐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아래쪽 바느질을 먼저 선행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봉기를 사용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기로 사용할 때는 윗면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에 대해서 재봉을 해주시고요. 앞면과 결합을 할 때는 미리 이 상단띠와 앞면을 결합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같이 동시에 재봉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쪽 면은 재봉, 한쪽 면은 손바느질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 6강인 전체 결합을 할 때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실 끝에 본드칠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매듭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듯이 손바느질을 할 때는 상단에 목탁 구멍이 있고요. 반대로 재봉 작업을 할 때는 상단에 바늘 구멍이 없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이나 빠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봉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의 양면에 사선이 나오는 미적인 요소를 높이거나 제품의 견고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손바느질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응용을 하면 이 상단띠와 오픈 주머니가 붙어 있는 이 부위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바느질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수업에서는 쌤들에게 미싱 작업과 손바느질의 그 구분을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싱 작업과 손바느질로 작업을 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작업의 능률을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싱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이번에 손바느질과 미싱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주자고 저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귀신과 손바느질을 섞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국 과정에서는 쌤들이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지 마시고요. 쌤들이 아는 기술이나 아니면 제가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알려드리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응용해가지고 쌤들이 좀 접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쌤들이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응용하는 그리고 계속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력을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은 엣지 작업이 없는 클래식한 쇼퍼백으로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호도에 따라서 오늘 제작한 부속품들의 가장자리 단면 마감할 수 있는 엣지 작업을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진행한 쇼퍼백 제5강 부분 결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6강 전체 결합으로 찾아뵙겠습니다.